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 성도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귀중히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에 창궐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또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속히 이런 재앙이 빨리 끝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획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곧 끝날 것 같은 이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말하면 또 더 어떤 강한 표현이 될까 봐 감염병이라고 하는 적당한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온 세계에 지금 빠르게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고 생활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오래 가다가는 이거는 이 전염병 말고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이 자연적인 재난 중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재난은 우리 앞에 벌써 시작이 됐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징조 그 재난이 우리 앞에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대로 이럴 때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 쌓듯이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늘 높은지는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했지만은요 이 질병 하나 치료제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더기에서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 보이지 않는 기운에도 눌려 죽고 전세가 꼼짝 못하는 가운데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일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못다한 충성과 순종도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울 때에 오히려 실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혹시 저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산승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고 하는 나훔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 중에 우리의 산승이시고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아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신분이요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권속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동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리돌이 되게 하시고 산돌이 되게 하신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돌이었는데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돼 간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져 있고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은 그런 일을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건 영광이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합니다. 왕의 위치가 높고 영화로운 것처럼 제사장의 위치는 높고 특별한 영화로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특별한 하나의 신분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는요 수양을 잡아서 피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오른편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손 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 양의 피는 물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에다가 바라는 것은 온갖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 오른손가락과 오른발가락은 물론 그 남은 생에 그 활동하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손이나 발이나 그것은 이제 이걸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구속하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를 가르칩니다. 이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안에 많은 이런 아주 특별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특별한 그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성직자라는 사람이 이제 따로 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있고 교황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이 뭐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니지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흠이 없는 아주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죄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분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얼마나 그 특별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은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첫날부터 뭐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일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뭐 안식일에도 일해도 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인데 그래서 그 말씀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신 재산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증감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받게 인도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외에 그 십계명이 드린 그 그런 그 법궤를 멜 수 없어요. 제사장이 그걸 메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법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자기를 욕을 하든지 죽이든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온유하고 온유는 유순한 뿐만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지요. 어려울 때 경고의 나팔도 불고 광야에 있을 때는 행진을 할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부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했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도 제사장이 앞에서 법궤를 맬 뿐 아니라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나팔을 부는데 은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될 또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될 일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떤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제물로 삼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한 번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치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위치는 신분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피를 발라서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를 뿌려서 구별했고 성전에 쓰는 그릇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서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신분을 줬는데 그 신분을 잊어버린다면은 신분과 관계없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구원은 받았다고 그럼 뭐 확실히 민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지위잖아요. 그런데 왕자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왕자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그 왕자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도 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도 우리가 잊지 말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6절에는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용서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주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였느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홍수의 피, 암송아지의 재로 이런 그 잡아서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타서 재물입니다. 그걸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깨끗이 못한 사람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 그리신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이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섬기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피발린 피를 발랐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왜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장이라는 것은 그 제장의 그 위치가 아주 영화로운 그 특권을 가진 제장뿐 아니라 왕 같은 제장이라거나 왕을 뭐예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뭘 다스리란 말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한 대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굴복시키고 다스려야 돼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장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자기의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을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로 우리를 샀어요. 죄값으로 팔려가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이에요.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이다. 땅에서 왕노릇. 예, 뭐 남을 다스리는 왕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예? 모든 삶을 다스려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재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그 천년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예? 이제 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죄를 다스리고 예? 자기의 삶을 다스려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천년 왕국에 가서 주님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예,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영광스러운 지위고 또 예, 책임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아시는 말씀인 동시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엄숙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는 불쌍히 이기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거든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몸이잖아요. 몸. 예? 뭐 찬송가에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비싼 값으로 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샀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값을 줬냐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대가로. 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로,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 것이 아니다. 도둑이 뭐요? 남의 것인 자기 것인지 모르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전부. 예.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예. 전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겁니다.
예.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응? 예. 먹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찬송하라 그러면 잘해요. 예. 그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난 내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예. 그건 어게인스트라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느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예식에 의해서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거예요. 예.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그러면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그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딨냐고.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신령은 성령, 진정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예,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 사는 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확실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대로 무엇이라든지 죽기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죽게 하다 하라. 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가정에서 예,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사회생활도 예? 교회에서도 예?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께 하더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사람이 그 대가를 주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 섬긴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예? 남이 알아주든 말든 뭐 보상을 해주든 뭐 아니면 실컷 일하고 뭐 욕을 얻어 먹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키잖아요. 더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산 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 예배가 뭔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제.
예배 맞추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활대로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예? 하나님 욕 보이는 것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지 마음대로 살고 예? 그리고 찬송은 아주 아름답게 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어? 예, 기도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우상이냐고요? 예?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응?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그것이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응? 창세기 22장 2절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은 자기 아내보다도 많은 재산보다도 이제 한참 그 이삭은 이제 한 14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서는 그 이삭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기쁨은 이삭입니다. 예.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거든 양을 잡아서. 이번에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튿날 날 새자마자 가자 모래산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 적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모르셔요? 꼭 그렇게 해야만 아신다고 해요? 예,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걸 보시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했습니까? 행동으로 사랑했잖아요.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줘서 그걸 나타냈잖아요. 우리도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걸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예? 그걸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주저 없이 바칠 수 있겠어요? 예?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예? 우리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백만 분의 일도 안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 뭘 아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인색해가지고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은 자세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냐고요? 아브라함 자기 독자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됩니다. 너희 몸을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이제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 몸을 전에는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어? 예,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귀에도 손에도 발에도 피를 바르라는 말이 뭐예요? 피발린 그 예, 귀를 아무데나 돌리고 어? 그 손을 발을 아무데나 쓰면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예.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건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왜 다 죽이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예.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친들 하나님 좋아하시느냐. 예. 순종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일 것보다 낫다. 예.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산 제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들에게 예?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립보 성들이 예?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제물과 그 봉사, 예, 예. 제사라는 말은 섬긴다, 예, 봉사한다 같은 말입니다. 예. 너희 예.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게 재물이고 너희가 하는 봉사, 그 재물 위에 나를 관제로 되는 그 재물에다 피를 팍 쏟아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보면은 거기다가 내 피를 팍 쏟아도 좋다. 예? 참 얼마나 진실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같이 참여했어요. 같이 매를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마음으로 예?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도왔어요.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에바디더 편에 보냄으로 받으니 나에게 풍족하다. 이것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받으실 재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제물이에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해외 멀리 선교사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일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내 쓸 거 안 쓰고 아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물.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 뭐 목소리 아름답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예. 시편 33장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뼈. 정직한 찬송. 이 찬송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그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게 찬송 말씀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같을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일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히브리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예? 이것이 예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했어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히브리 10장 24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리. 이 같은 제사를 해서 제사. 제사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우리 생활이 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 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그 말이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의이고 죄를 경역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이 오로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하면은 마음에 숨겨놓은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응?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응? 예. 돈은 힘써서 벌어서 예? 하나님 뜻대로 가장 귀하게 써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는 적게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예? 귀중히 써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돈의 재물이 돈의 마음이 딱 붙잡혀가지고 이거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에요. 뭐 이거 마음대로 못 써요. 달달 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아낌없이 쓰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자면 조금 체면 체려나 하려고 그러고 예? 형제를 조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흔들어 눌러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예? 자, 이것도 큰 폐단입니다. 예. 자, 이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예? 예,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응?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야만 섬기는 겁니까? 예. 에스겔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예? 그치는 것을 내 앞에 두었느냐.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우리를 긍휼히 있어서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응? 예, 마음에 숨은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예, 하나님 보시 이렇게 그치는 것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 숨은 우상입니다. 숨은 우상.
마음에 몰래 우상을 숨겨놨어요. 우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사업이,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을 막 목을 걸어놔요. 예? 사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목을 걸으면 안 돼요. 예? 예. 하나님께 맡기고, 예,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이, 어떤 사람 자기 명예, 명예가 뭐 그리 중요한지. 예? 그리고 어떤 사람 자기 취미를 위해서 막 시간을 바치고 막 물질을 바치고 막 온갖 막 그냥, 응? 어떤 사람은, 예, 또 어떤 사람이 또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상을 뺏어갑니다, 전부 다. 예,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예? 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숨은 우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 우상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배를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예, 자기 몸뚱아리를 섬기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으라 그랬는데, 예? 이건 몸뚱아리 승인이라고 하나님 못 숨겨. 이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이스라엘 제장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너희가 눕는 거, 병든 것, 쩔뚝발이를 내게 바치느냐? 총독에게 바쳐봐라! 받겠느냐?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온전해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활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쩔뚝거리면은 그게 하나님께 제사가 되겠어요, 그게? 예? 그 하나님이 이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마음의 우상을 숨긴다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그 공로로만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상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설문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를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어디 있든지, 예? 성전 대신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 대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성전 안인 제사장입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 제사장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렇죠?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제자의 생활을 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내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주님 모실 때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합당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국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속히 지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 형제자매들 더욱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